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인지 오늘도인지 모르겠으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네일 재료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오늘 리뷰를 할 제품은 바로 디핑 파우더입니다. 디핑 파우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디핑 시스템, 그러니까 딥네일 시스템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데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파우더 자체는 이제 아크릴 파우더예요. 아크릴 파우더인데 손톱에다가 이제 레진을 바르는 거죠. 레진을 바르고 그리고 그 파우더에다가 손을 넣었다 빼면 가루가 묻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볼륨을 쌓아가거나 오버레이를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노라이트 젤이라고도 하는데 젤은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딥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단단하게 손톱을 코팅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가 젤네일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젤을 할때 손이 뜨거워지는 게 싫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샵에서도 뭐 꾸준히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여기는 하나요? 하는 데가 진짜 없네요. 그러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 딥에 관련돼서는 영상을 좀몇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저희 샵에서는 제가 에듀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 젤리쉬라고 하는 미국 브랜드의 딥 파우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엑스프레스 딥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새로 나온 좀 크게 나온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산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파우더 중에는 요런 이게 컬러가 이렇게 보시면은 형광이에요. 이런 네온 컬러의 디핑 파우더가 젤리쉬에서는 본사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3D 아트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디핑 파우더로도 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 스컬처 할 때도 쓸수 있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요. 가격은 이거 언제 샀는지 이거 좀 오래전에 샀어요. 그래갖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따로 여기 옆에다가 뭐 자막으로 적어놓든가 할게요. 그래갖고 색상은 총 9가지 색상이고 이렇게 쨍한 이런 형광빛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10ml, 네, 0.28, 그러니까 0.38온즈입니다. 보통 제가 사용하는 딥파우더는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이만해갖고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할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데 근데 이 제품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또 중국 제품을 또 사서 써봤는데 중국인지 홍콩인지 아무튼 사서 써봤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다 이렇게 양이 작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기 쉽게 하려고 전요 밑에 있는 거를 요 위에다가도 이렇게 라벨링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팁도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팁에다가 발색 샘플을 만드는 걸로 발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파우더를 레진에다 바른다 그랬잖아요. 그딥 베이스 코트, 딥탑 코트 이런 거는 저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 파우더를 파는 곳에서 판매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제 딥 시스템은 저희 샵에서는 이렇게 젤리쉬 제품들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쓰다 보면 굳어요. 그래갖고 막이 제품 저 제품 막 번갈아가면서 쓰기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 젤리쉬 제품을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대체품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딥 베이스 코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매니큐어 베이스 코트가 아니라 딥 시술을 할때 베이스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성분이 어떠냐면은 우리 그 젤글루 있잖아요. 브러쉬온 글루의 젤글루와 비슷한 성분입니다. 비슷한 성분이고요. 빨리 건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탑 코트는 제일 마지막에 바르는 제품인데요. 이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성분이 비슷해요.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지만 얘는 빨리 마르고 얘는 좀 늦게 마릅니다. 예, 그 차이가 뭐냐면은 늦게 마름으로써 표면을 매끄럽게 광택 있게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베이스랑 탑이 젤글루 같은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젤글루 사용하고 나서 빨리 마르게 하고 싶을 때그 글루드라이라고 하는 스프레이 칙칙 뿌려가지고 빨리 굳히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액티베이터예요.
이렇게 병 타입으로 나온 거를 흔하게 볼 수는 없을 텐데,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병 타입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회라든가 시험 때는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그 스프레이를 직접 뿌리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 타입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브러쉬 리스토러라고 하는 제품인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예, 비어 있어서 얘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 베이스 코트라든가 탑 코트가 이제 브러쉬가 액티베이터가 묻어가고 맛이 갔을 때 있잖아요. 브러쉬 뭉쳐가고 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럴 때막 아세톤에 풀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아세톤 담그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 붓을 망쳐가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때이 브러쉬를 되살려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 브러쉬를 빼서 여기다 담그고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그게 붓이 풀어져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얘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여기다가 바꿔서 달아놓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스 코트, 탑 코트 이런 거는 다 제가 사용하는 젤리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설명을 안 했네. 알리에서 구입을 했고요. 브랜드 이름은 리콩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리콩카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게 메이드 인 어딘지 모르겠네. 찾아볼게요, 한번. 뭐 중국이겠지, 뭐. 아, 찾았습니다. 중국이라고 합니다. 리콩카라고 하는 브랜드가 중국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궁금한 점을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파우더를 열어볼 건데 정말 조그매요. 정말 조그매갖고 정말 손가락에 딱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여기 프로텍터 실이 제대로 다 붙여 있고요. 사용하기 전에 얘를 뜯어야겠죠? 아주 쨍한 컬러입니다. 아주 쨍한 컬러, 형광 컬러이고. 그리고 파우더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만큼이 비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 사신 분들은 뭐야, 이거 쓰던 걸 보내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딥 파우더는 원래 새 제품도 이렇게 윗부분이 어느 정도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이유가 왜 때문이냐면,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담그게 되면은 이렇게 뚝 하고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그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하기 전에, 딥 파우더를 사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흔들어 줘야 돼요. 충분히 흔들어서 파우더가 뭉치지 않게, 공기랑 그 파우더가 공기 반 파우더 반으로 잘 섞일 수 있도록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 제품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까뜩 이렇게 담아 놓게 되면은 그게 안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 제품이라도 딥 파우더는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점,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팁을 준비를 했고, 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딥 베이스 코트를 처음에 다 바를 거 아니고, 투 컷을 하긴 할 건데, 저는 원 컷을 어디다 바를 거냐면, 요 끝에 요 사이드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은 빼고, 요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바르도록 할 겁니다. 그 이유는 투콧을 둘다요 사이드까지 꽉꽉 채워서 바르게 되면은 나중에 봤을 때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저는 요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요 사이드 부분은 빼놓고 바를 거예요. 양을 적당하게, 너무 많이 하지도 않고 적게 하지도 않고, 너무 적게 하면 빨리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적당히 한 다음에 이미 흔들어 놓은 파우더에다가 45도 각도로 넣어놓고, 하나, 둘, 셋 정도 홀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우더가 묻었죠? 이거를 탈탈탈탈탈탈탈탈 털어줄 거예요. 이렇게 털때막 이렇게 이렇게 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털면은, 원컬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프렌치를 하거나 그럴 때도 딥파우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막 이렇게 팍팍팍 털어버리게 되면은 그 프렌치 라인이 찌그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무조건 30초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손님 손에 할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싹 돌아가면은 당연히 30초 이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요런 식으로 한 손가락씩 만약에 데모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 30초를 못 기다려 갖고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 더 뜯을게요. 하나 더 뜯어서 이번에는 2번. 흔들어 주고 제가 아주아주 좋아하는 마젠타 핑크 색깔입니다. 그리고 팁을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45도 각도로 넣고 하나, 둘, 셋 정도 센 다음에 뜨면 탈탈탈탈탈탈 털면 글루가 묻은 부분에만 지금 이 파우더가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 파우더를 흔들지 않는다든가 너무 수직으로 꽂아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표면이 쭈글쭈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5도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뚜껑은 걱정스러우니까 옆에다 놓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 뭐야? 같은 컬러인가? 뭔가 되게 비슷한 컬러인데? 아, 조금 흐리다. 조금 흐리고, 3번.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떼고, 그런 다음에 탈탈탈탈탈탈. 털고, 이렇게. 이게 딥 파우더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젤 같이, 컬러 젤 지금 원 컬러 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할수 있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경화열이 없어서. 그래서, 손톱이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프할 때도, 이거는 속오프, 아세톤오프를 할 건데, 그, 오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그 젤네일은 뭔가 좀 깨지면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깨지잖아요. 근데 얘는, 지우개가루처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거할 때도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손톱이 정말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이라든가, 손톱이 손상되는 거를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땀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제 핸드 모델 중에 땀이 진짜 많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는 네일을 하면 오래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니까 오래 가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취미가 다이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이빙하는 친구들도 이제 그러니까 물을 많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젤네일 하면 오래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물론 젤네일이라고 다 오래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4번은 주황색입니다. 근데 무슨 시술을 하든지 간에, 물론 이제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술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한 주황색. 그리고, 바로 옆에다 놓고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4번, 5번. 5번은 좀 흐린, 너무 빨리 탁! 찍고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 손톱에 이 파우더가 묻을 시간을 너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셋 정도 셀 때까지. 그 다음은 형광 노랑색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붙었고.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7번. 7번은 보라색이네요. 그 다음 8번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하나, 둘, 셋, 짠. 그래서 여기 옆에다 두고, 마지막 9번까지 하고,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서는 1번부터 9번까지 지금 한번 쫙 돌아간 상태예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콧을 할 건데, 1번은 당연히 30초 이상이 지나 있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다시 순서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1번을 다시 이번에는 투컷을 할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베이스 코트를 발라갖고서는 찍으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안 되냐면 여기에 이제 파우더가 이 레진 속으로 베이스 코트에 다 스며들었다고 하더라도 미처 다 스며들지 못한 파우더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베이스 코트를 또 여기다 찌덕찌덕 바르게 되면 베이스 코트의 브러쉬에 그 디파우더의 잔여물 같은 게 묻어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는 제가 안 쓰는 다 쓰고 수명이 다한 아크릴 브러쉬인데 요런 이제 좀 탱탱한 브러쉬잖아요. 요런 걸로 이렇게 좀 털어주는 편이에요. 좀 털어서 미처 남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잔여물의 파우더를 탈탈 털어주고 그런 다음에 2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컷을 할 때는 이제 2컷이 중요한 게 2컷을 할 때는 요 큐티클 라인 요 사이드 여기까지 꼼꼼하게 다 발라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젤 1코트 바를 때 그럴 때 큐티클 라인부터 요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바르고 그다음에 2코트 바르잖아요. 젤과 다르게 디핑 네일은 그게 이제 순서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팁에다가 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사람 손톱에 할 때는 이 큐티클 라인에 넘치지 않게 하면서 너무 떨어져 있지 않게, 너무 띄어져 있지 않게 바짝 바르면서도 이 베이스 코트가 마르기 전에 또 파우더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결코 이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볼게요. 2컷을 보통 이 정도 속도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래서 탈탈탈탈탈탈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위에를 터치를 좀 대충 했어요. 대충 했더니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상관없지. 다음부터 잘하면 되니까. 제가 아까 위에서 아래로 그 뭐야 2컷을 척척척척 바를 때 큐티클 라인 쪽을 좀 소홀히 발랐어요. 그래갖고 1번은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컬러를 해볼 건데 2번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처 흡수되지 못한 파우더가 꽤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파우더를 이렇게 털어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털어진 거 보이시죠? 털어진 게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네 이걸 만약에 털어내지 않고 바로 베이스를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 코트의 브러쉬에 이 핑크색 파우더가 덕지덕지 붙어갖고 3번 파우더, 4번 파우더 이런 데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컷을 바를 건데 이번에는 큐티클 라인 쪽에도 좀 신경 써서 바르고 그렇다고 사이드 쪽도 빼놓지 않고 자, 바른 다음에 코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낫죠? 네, 이렇게. 그리고 2번도 다 이제 소명을 다 했으니까 뚜껑을 닫아서 치우고 그다음에 3번. 3번도 지금 미처 스며들지 못한 파우더가 살짝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얘도 탈탈 털고 그리고 베이스 코트로. 골고루 바른 다음에 3초 정도 하고 이거는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제가 해볼게요. 이 베이스 코트 바를 때는 젤 바를 때처럼 꾹꾹 눌러서 바르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서 우리 매니큐어 탑 코트 바를 때 같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고객님 손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손에다가 파우더 통을 들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넣고선 살짝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그러니까 요렇게 큰 제품을 할 때는 굳이 그런 액션을 안 해도 돼요. 그냥 45도 각도로 그냥 푹 넣어버리면은 이게 깊이가 다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병이 너무 작은데, 거기에 비해서 손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넣으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이 파우더가 안 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눕혀서
손톱의 모든 부분에 다 파우더가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우더가 양이 많거나 통이 크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담글 때는, 만약에 손님한테 시술할 때는 손님들하고 이거 담그실게요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님의 손은 고정을 시켜놓고 내가 파우더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그라데이션 같은 거할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라데이션 할 때는 손님 손을 담갔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파우더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영상이 없다면 다음에 한번 또 그것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큐티클 라인이라든가 요 사이드 같은 데 넘치지 않게 꼼꼼하게 바르면서도 빠르게 발라야 되는 거. 그게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코 이렇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딥이라는 게 한국에서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네일을 진짜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 처음에 네일 배울 때 있죠. 라떼. 예, 그때 저희 샵에서는 딥을 했었어요. 저희 샵에서는 우리 샵 원장님이 딥을 정말 잘하셔갖고, 딥으로 막 디자인 스컵처 있잖아요. 막 생화 안에다 넣고 막 이런 것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가게 가니까 다안 하더라. 그래서 그때 딥을 처음 접했으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19년 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젤리 씨를 알게 되면서, 젤리 씨도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젤리 씨가 재팬 있죠? 하모니 재팬에서 수입을 안 했었어요. 수입을 안 해갖고 왜안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기법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 딥의 단점이 막 섬세한 선을 그린다든가 그런 아트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이제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렌치 라인을 할 때도 프렌치 자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각도로 스마일 라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가루가 묻어가는 그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젤로 그리는 것 같이 선명한 프렌치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네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젤 알러지 있는 분들이라든가, 젤도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옛날에 네일샵에서는 그 드라이어 있잖아요. 매니큐어 말리는 그 기계. 그거 빼고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드라이기랑 핫타올 이렇게 넣어놓는 밥통? 예, 그거 외에는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았어갖고, 그럴 때는 다막 라이트 글루랑 이런 걸로 연장하고 그랬지. 이게 바닥까지 싹 닿으면은 더 이상 이 윗부분이 파우더가 묻질 않아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량이 적은 제품들을 참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9개의 파우더를 지금도 다시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게 투코트가 끝난 1번 팁이잖아요. 얘의 파우더를, 얘도 지금 30초가 당연히 지나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파우더를 털어내요. 털어낸 다음에 액티베이터 있죠? 액티베이터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 타입의 액티베이터를 샥샥샥 발라줍니다. 그리고 방치. 그리고 2번도 이 상태에서 바로 액티베이터를 발라버리게 되면 액티베이터 브러쉬에 이 남아있는 핑크색 파우더가 다 붙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요런 안 쓰는 브러쉬로 탈탈 털어낸 다음에 액티베이터를 한번 발라주고 방치. 이런 식으로 열 손가락을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30분이면은 원컬러 다 하는 것 같아요. 본연의 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브러쉬에 묻었다 그러면은 닦아내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터까지 다 발랐어요. 그런 다음에 뭐할 거냐면은 저는 여기다가 베이스 코트를 한번더 발라줄 거예요. 한번더 발라주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뭐좀 울퉁불퉁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화일링을 하거나 샌딩을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많이 파우더가 갈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얘는 컬러 파우더라서 티가 안날 수도 있겠지만 가끔가다 반짝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좀 티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베이스 코트를 한번더 이제 코팅을 해줄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베이스 코트를 바를 때 우리가 젤 바르는 것처럼 눕혀갖고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비비면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아까 내가 액티베이터, 그러니까 글루 드라이 발라놨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젤 글루를 막 눌러서 꾹꾹 비벼갖고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러쉬가 다 망가지겠죠? 네, 그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컬러 매니큐어를 할 때, 그러니까 컬러 폴리시로 할때 우리가 마지막에 탑 코트 바를 때 정말 붓이 정말 아주 가볍게 스치듯이 바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발라주셔야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시술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 볼륨도 쌓이죠. 그래서 베이스 코트 넉넉하게 떠서 완전 스치듯이 지금 브러쉬 끝은 닿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발라주는 거예요. 완전 스쳐 지나가듯이. 가볍게, 완전 가벼운 터치로 발라주면은 얘가 이제 젤 글루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밑에는 젤 글루 드라이가 깔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급격하게 굳기 시작하는 거죠. 베이스 코트 다쓴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표면이, 뭐야, 왜 쭈글쭈글해져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파우더를 올렸을 때 파우더의 표면이 찌글찌글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베이스 코트를 한번 촥 압축을 시켜갖고서는 코팅을 해놓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 액티베이터랑 같이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굳었다는 표시죠.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에서 이러고서는 이제 바로 탑을 바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살짝 여기가 살짝 뚱뚱한 것 같으니까, 아주 가볍게 샌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링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샌딩만 해도 될것 같아요. 샌딩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솔직히 가게에서 이렇게 컬러 있는 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 왜 손톱 찢어지면 랩핑 하잖아요. 예, 랩핑할 때 손톱에다가 실크 붙여놓고 그리고 투명한 딥 파우더로 이렇게 코팅을 해버리면은 아주 그냥 빠르게 랩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튼튼하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샵에서 사용할 때그 용도가 제일 많을 거예요. 보통 이런 파우더로 딥을 하는 경우는 진짜 젤 네일을 하고 싶은데 젤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 컬러가 너무 좋아서 평생 동안 이 컬러만 할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한 가지 컬러에 꽂혀갖고 계속 그것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왜냐면 자라난 부분만 또더 보수를, 리페어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샌딩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샌딩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이제 탑코트를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탑코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탑코트는 베이스 코트보다 더 늦게 말라요. 더 늦게 말라야 광택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탑코트를 바르기 전에 액티베이터를 발라주도록 할 겁니다. 당연히 샌딩했을 때이 가루 같은 거다 털어주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터를 표면에다가 바를게요. 이렇게 슉슉슉 바르고, 다른 손톱들도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젤리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알리에서, 베이스 코트, 탑 코트 이런 것도 다 이제 알리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딥 브랜드를 가더라도 베이스 코트, 탑 코트, 그리고 액티베이터.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뭐또좀잘 차려놓은 데는 브러쉬 리스토러까지
해놓은 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스텝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밑에 조그맣게 써 있을 거예요. 뭐 이게 베이스인지 탑인지.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젤리씨 제품이 전 성분이 다 제가 확인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익숙한 제품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교육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샵에서는 젤리씨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알리에서 파는 거에 비하면 당연히 비싸긴 한데, 뭐 그렇다고 내가 감당 못할 만큼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베이터까지 발랐죠. 액티베이터까지 바르고 나니까 또다시 이런 본연의 색상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탑코트를 발라줄 건데, 탑코트를 바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페이퍼타월로 한번 가볍게 쓱 닦아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페이퍼타월이 잘라놓은 게 없어갖고 급하게 지금 자르고 있어요. 이런 작은 페이퍼타월로 그냥 가볍게 한번 쓱 닦아주는 거예요. 막 엄청 막 빡빡 문질러서 닦을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좀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그런 액티베이터를 지우는 거니까 닦았죠? 그런 다음에 탑코트를 바를 겁니다. 탑코트 바를 때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브러쉬 눕혀갖고 빡빡 비벼서 바르게 되면은 브러쉬도 상하고 원하는 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니큐어, 일반 팔리시 탑코트 바를 때처럼 약간 흥건하게 발라서 빠르게 슥슥슥 이렇게 스치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이거를 두번 반복할 거예요. 왜두 번을 반복해야 되냐면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원 코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방법을 두번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원 코트가 끝나면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광택이 부족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요럴 때 광택을 내기 위해서 한번더 발라줍니다. 그리고 방치. 한 다음에 이제 탑코트를 보관할 때는 베이스도 마찬가지인데, 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서 뚜껑을 닫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제 아세톤을 묻혀갖고 이렇게 닦고 딱 뚜껑 닫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영원히 못 열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마른 페이퍼타월로 쓰고 나서 바로 딱 닦아서 예,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예,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5분 이상을 말려주셔야 돼요. 5분 이상을 말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코트 같은 경우는 베이스코트랑 비슷한 성분이지만 건조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충분한 이제 광택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네, 액티베이터를 했지만 5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손님이 뭐 머리카락을 만진다든가, 이렇게 턱을 괴서 머리카락이 손톱에 닿는다든가 그러면은 머리카락에 본드 묻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얌전하게 예, 그렇게 계셔달라고 부탁을 드린 다음에, 그러는 동안 우리는 주변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정리하고, 그리고 고객님한테 다음 예약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권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생각보다 5분이라는 시간이 빨리 가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 5분이나 기다려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아유, 5분이면 적은 거다. 옛날에는 뭐한 20분, 30분 동안 기계에다 손 놓고 말리고 그랬는데, 5분이면 진짜 빨리 줄어든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드리고, 솔직히 LED 젤이 너무 빠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젤이랑도 다르고 매니큐어랑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 나름의 이제 공정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솔직히 5분까지 갈 필요도 없기는 한데 이미 지금 얘 같은 경우 1번은 말랐어요. 말랐는데 열 손가락을 다 하다 보면은 또한 손가락 정도는 또 그렇게 늦어지고 그래서 삐끗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 손가락을 다 탑코트를 바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를 때 걸리는 시간이 다 동시에 5분 이게 아니니까 이거 바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기 다 이거 시작하고 나서 5분 걸릴 때랑 이거 바르기 시작하고 5분 걸릴 때랑은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5분 정도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제 건드렸어. 아, 요 윗부분 조금 이렇게 건드려버렸어. 다 마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좀덜 말랐던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이 광이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들다가 실수해갖고 여기 부분에 지금 살짝 광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당황하지 말고 이 위에다 또 탑코트를 바른다든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하이샤인이 됩니다. 하이샤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있죠? 예, 광파일. 네, 요걸로 광을 낼 수가 있어요. 광을 낼 수가 있어서 그걸로 광파일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광이 잘 나다가 말고 여기 이런 데서 삐끗 삐끗. 그러니까 뭐 손님이 잘못해서 건드렸을 수도 있고 다 마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좀덜 만났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스펀지 파일로 샌딩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220, 280 사용할 건데 이걸로 여기 찍힌 부분만 가볍게 샌딩을 해줍니다. 아주 살짝만 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미 광이 잘나 있는 부분은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280으로 샌딩을 해줄 건데, 요때 주의점은 너무 많이 샌딩을 해갖고 이 컬러가 벗겨져 버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샤이너의 녹색 부분으로 문질러 주고, 그런 다음에 더스트 털어준 다음에 요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으로 이렇게 광을 내주면 우리가 이제 잠깐 삐끗해갖고 광택이 없어졌다든가 예, 찍혔다든가 그랬을 때도 바로 이렇게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